지난밤 있었던 글로벌 이슈들 함께 체크해 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애플과 관련한 소식을 볼 텐데요. 그동안 빅테크 기업들의 감원 칼바람에도 나 홀로 인력 감축을 진행하지 않았던 애플이 일부 직원을 정리 해고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소규모 감원이긴 하지만 이후 대규모 구조조정으로 이어지게 될지 이목이 집중이 되고 있는데요.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애플은 기업 소매팀을 대상으로 일부 직원들의 일자리를 조정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애플은 지난해 비용 절감을 위해서 한 차례 예산을 삭감한 바 있고요. 또 계약직 인력을 줄인 바 있었는데요. 다만 정규직 인력에 대해서는 정리해고를 단행하지 않았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은 애플의 이번 구조조정이 이 불확실한 경제 환경과 또 소비자들의 지출 둔화로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게 됐다는 것을 시사한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반면에 애플은 이번 조치는 정리해고가 아니라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함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전 세계 매장의 유지관리 서비스를 개선하기 위한 일환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정리해고의 대상이 되는 직원들은 비슷한 포지션에 다시 지원을 할 수가 있고요. 또 새로운 업무를 찾지 못할 경우에는 최대 4개월간 급여가 지급이 된다고 합니다. 이렇게 애플의 이번 조치가 대규모 정리해고로 이어지게 될지는 계속해서 지켜보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 소식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비용 절감에 나선 것은 애플뿐만이 아닌데요. 구글도 지난 1월에 대규모 정리해고를 진행한 데 이어서 극한의 비용 절감에 들어갔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직원들에게 제공하는 사무용품이나 각종 서비스마저도 축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CNBC 보도에 따르면 구글은 직원들에게 제공을 하던 피트니스 강습을 비롯해서 테이프와 스테이플러까지도 아껴 쓸 것을 권고하고 있다고 합니다. 구글의 모회사인 알파벳 재무총괄 담당자 루스 포랏은 올해의 중요한 목표는 속도와 효율성을 개선하는 것, 이렇게 이야기하면서요. 비용 절감 효과를 부여를 해야 된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직원들 모두에게 이런 내용의 전체 메일을 보냈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구글이 비용 절감에 집중을 하면서 업무용 장비 교체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직원들에게 제공되는 노트북의 경우에 이전에는 최상급인 애플 맥북을 선택할 수가 있었는데 이제는 구글의 운영체제를 탑재한 이 크롬북으로 격화가 됐다고 합니다. 또한 이전에 제공하던 휴대폰 구매 비용에 대한 지원도 더 이상 진행하지 않기로 결정했는데요. CNBC는 구글이 상장 이래 가장 혹독한 비용 절감의 시대를 보내고 있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해당 내용도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뉴스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글로벌 화장품 기업인 로레알이 호주의 고급 스킨케어 브랜드 이솝을 인수하기로 했습니다. 이솝을 운영하고 있는 브라질 기업 나투라앤코와 인수 계약을 체결한 건데요. 규모는 25억 3천만 달러고요. 하나로는 3조 3천억 원에 해당합니다. 이번 계약으로 나투라앤코는 보유한 이솝 지분을 로레알에 양도하게 되는데요. 인수 과정은 오는 3분기에 마무리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솝은 호주에서 출발한 스킨케어 브랜드입니다. 럭셔리와 친환경 콘셉트를 지향하면서 세계적인 인기를 끌고 있기도 한데요. 그러던 중에 2013년 브라질 거대 뷰티 기업인 나투라앤코가 인수를 했고요. 지난해 4분기에는 나투라앤코가 보유한 기업들 가운데 가장 높은 수익을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나투라앤코는 코로나19의 확산과 또 인플레이션으로 비용이 증가하면서 재무 구조가 약해지게 됐습니다. 때문에 이솝을 내놓게 된 것으로 풀이가 되고 있는데요. 이번 인수 전에는 로레알뿐만 아니라 루이비통을 보유하고 있는 이 LVMH 그리고 시세이도 등 큰 기업들이 많이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런데 로레알의 손에 들어가게 된 건데요. 로레알과 이솝의 향후 발전하는 내용도 계속해서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마지막 내용, 마지막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핀란드가 북대서양 조약기구인 나토의 31번째 회원국으로 정식 합류하게 됐습니다. 이로써 핀란드는 나토의 집단 방위체제 밑에서 안전을 보장받게 됐는데요. 나토 동맹국과 러시아 간 접경 길이는 기존보다 2배가량 늘어나게 됐습니다.
앞서 핀란드는 지난해 5월에 스웨덴과 함께 이 나토에 가입 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발발한 지 3개월 만이었는데요. 그런데 나토 합류를 위해서는 기존 회원국의 만장일치 동의가 필요하고요. 또 특히 각국의 의회가 신청국의 가입 의정서를 비준해야 되기 때문에 오랜 시간이 걸리는 작업입니다. 지난달 31일에 튀르키예가 마지막으로 비준안을 가결하면서 핀란드는 가입 요건을 모두 충족하게 됐는데요. 핀란드가 합류를 하게 된 4월 4일은 나토의 창설 74주년이기도 합니다. 나토의 사무총장은 74주년을 맞이해서 역사적인 한 주가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했는데요. 이런 가운데 러시아는 즉각 반발하는 모습입니다. 나토의 확장은 러시아의 안보와 또 러시아의 이 국익에 대한 공격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전술적이고 또 전략적 차원의 대응은 불가피할 것이다 이렇게 설명했는데요. 러시아의 외무부 대변인은 이번 핀란드의 나토 가입에 대응하기 위해서 러시아는 북서쪽에 군사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이렇게 밝혔다고 합니다. 해당하는 내용도 계속해서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글로벌 뷰 박유진이었습니다.